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나 봐요. 낮 시간에 김 목사님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무슨 의논한 것도 아닌데 회장하고 총무하고 아마 기도하다가 같은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우리가 흔히 성직이라고 부르는 목사 또 선교사, 전도사 이 직에 대해서 화려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일한 지배자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유일한 권위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교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직이라고 하는 인간의 봉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교회에다가 명백하게 선포하게 하셨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마치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자들을 그의 손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자요 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직을 맡은 종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교직이 필요 없다, 교회 안에 성직이 필요 없다 한다든지 성직을 무시한다든지 성직을 멸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태양의 열과 빛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제 역할을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직분, 목회적 직분인 이 성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진지한 그 신학적인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성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켈빈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죠.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려면 비밀한 소명을 가진 자라야 한다 했습니다. 비밀한 소명이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에게서 비밀한 소명을 받았는지를 증명해 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소명이 없는데도 소명이 있는 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생각들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소명을 받지 못했는데도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는 그 사악한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발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 목회자로 받았을 때에는 소명자처럼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약점이죠. 이 말 속에는 상당히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내면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비밀한 소명과 공적인 소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 비밀한 소명 없이 공적인 소명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부름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고 사역자로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비밀한 소명이 있는가? 나는 공적인 소명만 가지고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비밀한 소명과 공적인 소명이 나에게는 분명히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명은 원래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 아까 우리 윤영주 장로님처럼 성직자가 아니라도 자기의 자신의 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목회자만 소명받았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요. 모든 평신도가 다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 오 주여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진지한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누구든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바로 소명을 의미한다 하는 신학적인 명제는 어디까지나 옳은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물 길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또 구두를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모두가 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꼭 뭐 성직자만 소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가 부름받은 독특한 직분, 다시 말하면 사역 때문에, 독특한 사역 때문에 평신도의 소명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벤처 기업하는 집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는 집사를 불러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교수에게 주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고 하는 엄숙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주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직을 받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직분의 독특성 때문에 우리의 소명은 평신도의 소명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겠다고 덤벼서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남달리 불러 세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밀한 소명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밀한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성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한다면 어떤 사람의 표현대로 그것은 광대짓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23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60년 봄이었는데요. 그렇게도 안 하겠다고 도망가던 내가 그렇게도 하기 싫어서 그저 어디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일념 가지고 2년 3년 씨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꺾여서 20평도 안 되는 작은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홀로 엎드려 하루 종일 일어나지를 않고 흐느끼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별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되니까 벌써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저를 보고 너는 목사감이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면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하는 불안을 항상 갖고 다녔고, 제 뒤에 어머니는 항상 제가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싫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시골교회 젊은 목사를 장로 부부가 끌어다가 방에 세워놓고 린치를 가해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꼴을 보면서 내가 저 목사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저런 목사를 하냐. 성미 갖다 주면은 그저 끼니 걸르지 않고 먹고, 성미를 좀 안 갖다 주면 굶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저 몰골, 도대체 보기 싫은 몰골이에요. 남자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식구를 거느린 처지에 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한들 저런 꼴을 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를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강제로 차출당한 사람답게 이제 다른 길을 감히 돌아보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목사로서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컴플렉스가 있어요. 소명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와서 차출당한 독 전투병처럼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진정한 소명인가 하는 약간의 컴플렉스 기질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성경을 조금 보는 눈이 열리면서 저 자신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막 거의 절대적으로 나요 하고 손들고 좋아서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망다니다가 끌려오고 그 다음에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좀 위로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소명을 분명히 받는 그 순간만은 제가 그렇게도 피하려고 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몰아넣으신다고 하는 절박한 어떤 위기의식을 제가 느낀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조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비밀한 소명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항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랑할 순간도 아닙니다. 흥분할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오히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그 말이 저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은 모든 바지랑대를 다 치워버린다. 바지랑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빨래를 걸 때 빨래줄이 길면은 중간에 이 받쳐놓는 이 뭐라고 하나요? 받쳐놓는 그 장대 있죠? 그 장대를 바지랑대라고 그래요. 소명을 받는 순간에는 모든 바지랑대를 다 치워버린다. 대화할 친구도 없고, 받을 전화도 없고, 참석할 모임도 없고, 감상할 책도 없고, 오로지 벌거벗고 취약하고 죄악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만 끌어안고 있는 처절한 모습만이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바지랑대를 다 치워버리고 내가 기댈 언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죄악된 모습, 처절한 모습, 약하고 힘없는 모습, 가난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남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아마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소명을 깨닫는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같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특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포함한 한동안의 탐색을 통해서만 분명한 소명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포함한 한동안의 탐색을 통해서만 분명한 소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내가 소명받았나 안 받았나 시행착오를 거듭할 때가 있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탐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비밀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왔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안수를 받았나? 한참 탐색을 통해서 아, 내가 분명히 소명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달려왔지만은 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분명히 부르신 어떤 징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신 자에게는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으면 목회자로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으면 설교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 분명히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불렀다는 증거가 분명히 내 눈에 좀 보여야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역에 몸을 실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제 나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충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자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이 대접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보니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남자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에게 자기의 신앙 경력 또 소명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올 때는 제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형제 글이 재미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오랫동안 장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서요.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냐? 너무나 생생한 음성이 되어서 도무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았어요.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소원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 아, 이 음성은 자꾸 자기를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목사가 되어야지 하고는 총신대학 1학년에 이제 시험을 쳐서 입학을 했습니다. 막상 입학을 하고 나서 그 갈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 자기의 내면의 그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왔다고 하는 신학대학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두
상황 사이 틈에 끼어가지고 아마 상당한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종신대학을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냐?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냐? 그 음성이 마음에서 살아날 때마다 내가 의사를 공부해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주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가 되라는 음성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휴학계를 내고는 그 다음에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복무하면서 많은 진통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했습니다. 제대하면서 다시 총신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가 1학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끝마무리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나간 일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길로 줄 곳 가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한으로 남고 부끄럽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써놨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안의 어떤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느냐 하는 사실에 대한 탐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이 그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어쩌다가 신학교 들어가고 뭐 어쩌다가 목사가 된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누구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것입니까? 비밀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소명 말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다른 모든 길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길로만 가라고 열어주셔서 거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대로 나는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 길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소명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남은 필생의 소원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 말고는 내가 갈 길이 없고 이 일 아니고는 내가 생명 걸고 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회 상황이 참 점점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밀한 소명을 가지고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려도 참 될까 말까 한 굉장히 어려운 목회 현장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저 부흥이 좀 되고 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좀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대접 잘 받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좁은 웅덩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 간단해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다 천하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교회 하나만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는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요. 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앞날과 그 운명을 우리가 등에 업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뭐 잘 된다고 뻐기고 뭐 목에 힘주고 소인 중에 소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신도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스 기니스의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이래로 최초의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 잘 기억하십시오. 역사 이래로 최초의 세계화된 문화, 최초로 세계화된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미 감을 잡을 거예요. 이 세계화된 문화는 너무나 그 힘이 강력해서 이만한 힘을 가진 반기독교적인 세력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기독교를 해치던 수많은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있었고 모태똥이 있었고 김일성이 있었고 과거에 많은 기독교의 적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적대 세력이 교회를 해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으로 오늘날 교회를 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화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가정이 아니에요. 예상이 아니에요.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인터넷을 꼽아봅시다. 세계화된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 기독교의 목을 조여 메고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도덕적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사상면에서, 예술적으로 얼마나 오늘 교회를 포위하면서 교회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에 토성을 쌓아서 점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드디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조여 매듯이 오늘 세계화된 문화, 그 중에서 인터넷, 얼마나 오늘날 교회 젊은이들을 사지로 끌고 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돌아서게 만드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힘을 아세요? 이 힘을 한번 느껴보셨어요?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목사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난 도무지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여유가 없고 체력도 여유가 없고 도무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특별히 인터넷에 음란 채팅하는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목사님 교회 순장도 있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아,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인터넷 중에서 특별히 음란 채팅하는데 특별히 어떤 가슴에 그 끌리는 뭐가 있대.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청소년들 다 망한다. 가정 다 붕괴된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는데, 막으려면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인가를 좀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경험하지 못하고는 도무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신분 딱 숨기고, 목사라는 신분 숨기고 남자로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여자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또 이 여자 하다가 저 여자 하다가 계속 주고받았대요. 주고받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가 자꾸 은근히 신앙 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친해졌다 싶으니까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사랑의 교회 순장도 걸려든 것입니다. 사랑에게 여자 순장이 걸려들었어요. 아니, 그 제자 훈련하기로 유명한 교회 순장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내야 뭐 나갔다 말았다 했던 사람인데. 아, 근데, 아유, 어떻게 사랑의 교회 교인이 그렇게. 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따분해서 못 살겠어요.
너무너무 따분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더니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하다 보니까 끊을 수 없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벼랑에 서 있어요. 자기가 있는 그 도시의 어느 교회 주부 둘은 이 채팅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두 사람이 가출해가지고 벌써 두 달 동안 들어오지 않고 소식도 없대요. 어떤 남자가 놀아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자 다, 자녀 다 두고 말이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세계화된 세계를 지구촌으로 묶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혈통의 장벽을 뛰어넘고 심지어 종교와 모든 사상의 장벽을 뛰어넘고 무서운 힘으로 사람들을 올가매어가지고 마치 그물이 물고기를 싸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이 무서운 세계화된 문화의 힘을 여러분 아세요? 이 힘을 알면 우리는요 아마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목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목회자 3분의 1 정도가 그동안 자신이 천직으로 알았던 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못 견디는 거요. 탈진해버리고 못 견디는 거요. 그러니까 소명의식조차 이제는 뭐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 가운데서 40%가 3개월 안에 다른 직업을 구하겠다고 하는 대답을 했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도 안 보이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뭐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직장만 생기면 3개월 이내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떠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 중에 2,000명 아닙니까? 40%가. 그리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미국 목사 30만 명 가운데서 20%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면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회자 자신이 소명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페루조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페루조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이 흔들리니까 교인들 앞에 자기가 소명이 흔들리고 또 심지어 소명이 별로 없는데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페루조나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도들이 볼 때 와, 저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 소명의식의 위기를 맞게 되는 아마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 부흥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좀 사람 키워놓으면 옆에 있는 유명한 목사 교회 다 빼앗겨버리고 10년이 가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목회 현장을 보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핀치에 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성령이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살벌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목회 현장,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구실을 가지고도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만교회를 세우자, 개척하자, 신학생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이 배출하자, 그래서 믿음 좀 좋은 사람 만나면 당신 목사 돼야 되겠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 많지만은 저는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무인 목사가 그냥 여기저기 수두룩한 이런 판국에서 교회 하나 시작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이것은 성령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출혈을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악의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모두가 지쳐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는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흥관에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적인 성장은 교회 부흥에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한 사람이 늘어도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한 교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달리 많은 기도하고 남달리 많은 땀을 흘리면서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참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진땀을 흘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600명, 700명 정도 되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목회를 했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뭐 제일 작은 교회가 5,000명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전부 만 명, 뭐 10만 명 이런 식으로 목회를 다 한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현실이 없는 공상이에요. 그러므로 몇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모인다 하는 그것을 무슨 목회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또 뭐 성공의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것처럼 쳐다보고 신규를 쫓듯이 쫓아가는 그 자체는 벌써 잘못된 부흥관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부흥관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회가 초라할 수밖에 없죠. 100명을 모아놓고도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소명자는 부흥 컴플렉스에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사람 수가 많고 적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목회의 생명이나 성공이 수적인 부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서신서에 가서 봐야지 사도행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불티같이 일어나던 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목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목회는 서신서로 넘어가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에 가서 구절구절 다 훑어보세요. 목회자의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교회의 숫자를 가지고 아니면 양적인 성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한 말 해보세요.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언지를 한 곳이나 준 데가 있습니까? 심지어요, 밤모습에 나타나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한 것을 책망하실 때 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됐느냐, 숫자가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여러분 책망하신 성령이 아주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정말 없어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양적인 성장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만은 그 양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회의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잣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명자냐 소명자가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분명합니다. 오스키니스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한 생을 산 사람들은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낸다. 그리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남는 인생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남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일한 청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에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물으면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지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숫자에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홋카이도로 갔는데요. 마침 그곳에 갔을 때 일본 의사 한 분이 자기 별장을 좀 마음대로 쓰도록 빌려주셔서 홋카이도에서도 그 제일 유명한 가장 배꼽이라고 하는 제일 중심지에 있는 곳에 가서 한 열흘 지나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프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그 프라노 메노나이트 소망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타무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일본 교회 여러분이 어떤지 잘 아시죠?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또 수천 명의 일본 목회자들과 상대를 하면서 일본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압니다. 또 일본 목회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목회자는 한국 목회자와 달리 그들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라는 사실도 한 10년 되니까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프라노 메노나이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교회당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신 아주 분입니다. 그 나이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오셨다면 엘리트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강대상도 없어요. 의자로 이렇게 둘러앉았어요. 둘러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몇 명이 나올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통역하는 선교사 사모하고 둘이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목사 부부가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부인 한 두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한 80대 보이는 미국 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앤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은퇴한 선교사가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 이리저리 앉았는데 전부 11명인가 돼요. 남자가 한 2명 있고요. 그런데 옆에 피아노가 있는데 아무도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한 50대 되는 부인이 와서 손님이 와서 앉았는데 아 자기가 피아노 치겠다고 하면서 피아노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둘러앉아 예배를 보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얼마나 눈에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교회 바로 옆에는 바로 불과 50m도 안 되는 곳에 큰 일본 절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2만 5천 되는 그 작은 도시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당이 하나 있고.
그런데 역사가 꽤 있다고 하는 이 교회에 기껏 주일 예배에 모인 사람이 11명이에요. 그것도 저까지 손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는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마치 23년 전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12명이 의자를 놓고 둘러앉아서 첫 예배를 보던 그 당시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면서 느껴지는 제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일 젊은 여자가 한 30대 초반 되는 여자인데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조그만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옆에 조그만한 방에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막 떠들고 막 자꾸 엄마한테 매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 이야기를 좀 듣더라고요. 듣더니 설교 아직 반도 안 됐는데 벌써 애 하나 안고는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1명 앉은 자리에서 좋으니까 그 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좋은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여워 보이는지 천사 같은 거예요. 내 눈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저 타무라 목사님이 20년을 여기서 참 인생을 바치면서 헌신해 왔구나. 그리고 나중에 안 일입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미국 선교사 부인은 자기 남편은 여기서 40년 선교하다가 여기서 몇 년 전에 죽었고 자기는 미국에 갔다가 오고 싶어서 한번 방문하러 왔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소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 명성을 사방에 떨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치 목회 성공자가 된 것처럼 띄울 수 있는 큰 뭐 굉장한 교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 설교를 마치고 설교비도 뭐 없지요. 뭐 주어도 안 받겠지만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점심도 안 주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막 그냥 허리가 꺾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보통 설교하러 가면 뭐 봉투를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뭐 나중에 헌금을 하나 한 있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내가 여기에 와서 11명 나 빼고 몇 명 빼고 8명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놓고 말씀을 전하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지. 나중에 그 저 통역한 선교사 부인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놀랬어요. 뭐 놀랬냐. 목사님 그렇게 뭐 큰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다가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 설교하면서 막 적당히 해치우자 하고 막 간단하게 그만둘 줄 은근히 마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욕을 했어. 사람을 어떻게 봤어 이거. 그런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4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지도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프라노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소명자의 양심이 아직도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다는 내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명자는 숫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참 소명자인가를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비밀한 소명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되었을까 하고 은근히 자문하고 은근히 반복해서 또 한 번 물어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니까 제가 충격받았어요.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되면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직자가 급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데이터가 분명하더라고요. 고등 종교 하면은 불교, 회교, 기독교 뭐 이런 종교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종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공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직자가 급증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요. 중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입니다. 도를 닦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벽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무서운 자기 고행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종교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종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매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이 기독교다운 종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뭔가 배가 불렀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성직이 뭐냐? 좋은 직업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출세할 수 있는 직업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급증해요. 로마 제국이 왜 폐망했느냐? 기본이라는 역사가가 로마 흥망성쇠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로마가 폐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곱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성직자의 급증이었습니다. 똑똑한 놈들 다 대부분이 다 수도원으로 달려가니 그 나라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오늘 한국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 자기 부인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욕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형제 친지들로부터 저놈 저거 참 인생을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사나 하고 깔아뭉개는 그런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탈선하는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는 이 길밖에 갈 길이 없고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기 부인의 소명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친다고 한다면 오늘 신학교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을까요?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잘못된 길을 벌써 들어서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깊이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비밀한 가운데서 자기 소명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십자가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내면의 어떤 갈등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장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을 은근히 가슴에 숨기고 사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간의 사역 때문에 갈등을 계속 이어가면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점점 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밀한 소명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비밀한 소명, 확실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 교회 목회자들처럼 나는 뭐 다른 직업을 얻겠다, 뭐 3개월 이내에 떠나겠다, 벌써 그 사람은 처음부터 소명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야 돼요. 직업 바꾸어야 돼요. 남 속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을 좀 봅시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시 한번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가 받은 직분 여기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영광용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직분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이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죄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영적인 문제,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직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결혼실에서 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심지어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에 공감을 안고 실험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소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죄책감을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이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생 면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갖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왜 낙담하지 말아야 하느냐? 둘째는 우리 직분에 주어진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직분에는 능력이 있어요. 4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는, 이 소명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시시하게 보여도요, 질그릇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놀라운 능력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 저녁에 설교 길게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앞에 간증을 너무 오래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불러주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울산에서 보낸 김경환 목사라는 사람의 편지입니다. 젊은 후배이기 때문에 저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생전 처음 편지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심무하고 있는 교회는 자기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목회 초년생으로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10가지 너무나 기가 막힌 조건을 가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10가지를 일일이 다 적어놨어요.
사분오열된 교회, 교인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교회. 둘째는 법정 시비가 있었던 교회. 셋째는 이웃 사람들에게 똥물 세례까지 받았던 교회. 너무나 싸우니까. 빚이 3억 이상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주변에 교회는 하나도 없고 무당과 유명한 보살만 100여 개가 있는 동네.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포기하자고 했던 교회. 노회에서조차 처분하려고 했던 교회. 교회를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결과 교회에 불이 나서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고 폐물창고처럼 온갖 범죄의 온상, 마리아나 본드 흡연의 중심 장소가 되어버린 우범지대의 온상.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이 관할 구청에 진정을 해서 철거 권고를 받고 있었던 교회. 울산 토박이가 가장 많은 오래된 지역. 이렇게 열 가지. 숨이 콱 막히는 열 가지 조건을 골고루 갖춘 기가 막힌 교회로 6년 전에 부임을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느냐? 첫째로 주님의 역사가 여러 차례 일어난 교회, 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빚을 다 갚고, 아까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빚이 3억 이상. 빚을 다 갚고 2층 건물까지 증축하고, 셋째는 주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넷째는 무당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섯째는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갱신되고, 그래서 지금은 재적 2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조금 큰 교회에서 여러 번 자기를 오라고 초빙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교회에 남아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근본적이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제자훈련 세미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영광제일교회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시는 일을 하라고 제가 좀 건면하고 싶어서 이 편지 드립니다. 그랬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나는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면 낙심을 천 번이라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이상 왜 내가 낙심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일으키시듯이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명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깨어지기 직전에 가정이 치유받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회를 위기에서 건지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가끔 이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 고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민할 때도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더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며칠 전이에요. 저에게 와서 무덕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내 침실에서 도청납니까? 하고 달려들더라고요. 생년 처음 보는 집사요. 뭐 집사님 하도 많으니까 제가 얼굴 모르죠. 4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주 인테리급이에요. 참 뭐 똑똑해요.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이건 뭐 교육 수준도 상당한 여자예요. 왜 목사님 도청하세요?
설교는 버젓하게 하면서 왜 남의 집에 침실에 도청을 하세요? 하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벌써 그 여인에 대해서는 소문을 좀 듣고 있었거든요. 다락방에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부교육자 찾아와가지고 못살기 굴고 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보고 아, 그 여자구나 하고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내가 그냥 고분고분하고 예예 아이고 내가 언제 도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돌려보낼까? 아니면 호통을 좀 쳐놓을까? 어떻게 할까? 한참 갈등을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정신분열 환자를 탁 기도 한번 해주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목회 23년 동안 사랑의 교회 하면서 한 건도 이 일에서 제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저는 겪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대학생 때 대학부 지도할 때 제자도 미국 유학 10년 하고 나서 정신이 약간 돌아가지고 나를 사탄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당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뭐 한번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참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런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거 안 되는 거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옥목사의 뭐 설교를 통해서 옥목사의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지만 단 하나 이 정신분열증 환자, 정신쇠약증 환자는 별 볼 일 없어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청하느냐고 달려드는 여자를 뭐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하고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아, 그랬더니 막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뛰어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 어디서 함부로 목사에게 도청했다고 떠드느냐? 막 소리 질러서 내 평생 처음이에요. 아, 그랬더니 움츠려가지고 슬그머니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마당에 가면서 제 사무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네가 목사냐 다음부터 설교하지 마라 하고 가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참 이런 자매 이런 형제를 볼 때마다 주님 이런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병원으로만 자꾸 보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큰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막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말씀을 들고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직분이 보장받는 미래 때문에 낙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는 해피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으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개종시킨 사도들이 그랬고 중세기에 암흑시대를 밝힌 위대한 개혁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노예무역을 폐지한 윌리엄 윌버퍼스 이원과 같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그 생각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미래를 보십시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니버가 말한 것처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 한평생에 완성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옳은 말이요.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자체가 의심을 받을 정도로 어떤 때는 심각하게 좌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해피 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어떤 의미에서 직분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분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직분이 종말을 맞이할 때도 소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직을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의 소명이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소명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소명은 인생의 절정기를 맞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정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마지막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았다면 그 소자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에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부족해서 다 일도 못하고 갈 수도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남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손에 드시고 큰 일을 한 사람처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이, 마지막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비밀한 소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시다. 우리의 직분이 갖고 있는 영광 때문에, 우리 직분에게 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 직분 앞에 기다려지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350장 뒤에 가사가 뜰 거예요. 350장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의 소명이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털을 다시 한번 개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그새 주의 넓은 사랑 다만 찬송합니다. 하늘아 나를 일꾼 삼으신 저 거신 능력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영역 주시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빌어사신 예수 내 방송에 오소. 할렐루야.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신 그 주시여. 할렐루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비밀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사명 소명자로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내면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비밀한 소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 소명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복음에서 인생을 살렸다고 하는 분명한 첫사랑 첫 믿음의 결단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지쳐가지고 여러분의 소명이 흔들린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능력 많으신 주님을 찾으세요.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생수가 터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주여,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 보고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비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 점점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비하시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여, 영적으로 황폐화되어가는 이 한국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울 수 있는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새날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의 날,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에게서 비밀리에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자로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다시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된 동산같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일 수 있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를 이번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이번 수련회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남보기의 소명자처럼 가면 쓰고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하나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